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도 좀 힘드시죠? 전광 후 약의 흐름입니다. 장 막판 양시장은 나란히 마이너스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목표가 도달 소식은 들려왔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가 지난 6월 말에 파세코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때는 한창 더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점하자 파세코 이 계절성을 활용한 매매였는데요. 이 매매가 주요했습니다. 목표가 한 열흘 만에 바로 좀 도달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6월 23일에 제시했고 당시 가격이 15,000원대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이었고요. 오늘 장중 대체적으로 이 18,000원을 상회하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서 아마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날씨가 여전히 굉장히 좀 뜨거운데 계속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장중 고점은 거의 19,000원 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은 단기에 26% 이상 달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광무 전문가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개장하고 바로 목표가에 도달해서 그때도 좀 추가적인 전략을 들어봤었는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파세코 향후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파세코 접근은 이번에 이제 여름 날씨에 뭐 장마와 폭염과 다시 한번 또 장마 전선이 이동할 것이다 라는 일기 예보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날에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장마전선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 드리면서 6월 23일, 24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볼 수 있었던 때였죠. 우선은 이제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때문에 장마의 시즌보다는 그 이 폭염이 올 수 있는 시기를 미리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말까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비 소식이 있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또 숨고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계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여름 한철이 다 지나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는 14,500원 라인 때까지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회복되고 나서 가격조정했을 때는 16,000원 선을 계속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늘 장중에 목표가 도달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이긴 했었지만은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라면은 16,000원대에서는 좀 기다려 분식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올라온다라면은 19,000원 라인대, 18,000원 라인대 사이에서는 일부러 좀 차익신호를 좀 챙겨가자. 하지만 이제 여름 본격적인 여름에 대한 시기는 아직도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역대급의 폭염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장마전선 이동 후에 날씨가 바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이 날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2만 원 선이 넘어가는 그 위치까지도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기 예보를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이 폭염이 지나고 나서 장마전선이 또 이동한다고 합니다. 비 소식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비가 지나고 나면은 또 폭염이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날씨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뉴스들을 다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파스코 같은 경우는 날씨를 중심으로 향후의 전략을 좀 더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16,000원 선 잡아드립니다. 만약에 조금은 좀 주춤하더라도 매수가보다는 높은 권역 16,000원 정도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여기를 찍고 다시금 또 상승한다면은 18,000원, 19,000원 사이에서는 비중 일부 좀 축소해 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2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변수는 역시나 날씨가 되겠다. 이렇게 이건무 전문가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네요. 그러면요, 오늘의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넘어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한국화본 주셨어요. 조선, 조선기자재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대로 꺾이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한국화본 흐름 현재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었는데 목요일 날 보시면은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신고가가 나왔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화본이라는 기업 자체는 저는 영원히 저는 하반기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왜 제가 주도주라고 보냐면 지금 LNG 지금 선박의 수주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본행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화본은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봐드리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자리 보세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요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라는 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적이 되지 않는 주식은 제가 이 시간에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저는 하반기에 가면은 실적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조선이나 뭐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그 다음은 같은 본행제 업체인 동성화인텍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는 매수 구간이 이렇게 보고요. 제가 저번에 그 1차 매도 목표가를 17,000원, 2차 매도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이거는 유효하고요. 이 종목은 좀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제가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차례 좀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이다 의견을 주시네요. 사실 그동안에는 좀 짧게 기간을 잡고 종목을 주셨는데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도 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셔서 또 눈에 띕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소형주 코렌텍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여러분들 지금 코렌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 주요 그 제품이 우리가 인공 고관절, 우리가 인공 섭관절, 우리가 인공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뼈 말하는 거고요. 인공 섭관절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금 인공 고관절, 인공 섭관절을 개발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코렌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65세 인구가 전체 총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이 초고령 사회에 저는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인공 고관절이나 인공 습관절을 제조하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진모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고 존슨앤존슨이 있거든요. 딱 세 개 기업이 대표적인 인공고관절이나 인공습관절 기업인데 국내 기업이 지금 뛰어들었다는 거. 국내 지금 시장 점유율은요. 한 30%가 지금 코렌텍의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종목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청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있죠. 그 명예회장의 큰 딸이 정승희 씨죠. 이 정승희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은 정승희 씨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청몽구 명예회장 입장에서 뭐 큰 사이잖아요. 큰 사이 선두인 씨가 지금 청몽구 명예회장의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에 가시면 대전 선배은이라고 있거든요. 대전 선배은의 이사장이면서 전문이면서 코렌텍의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영업망을 가지고 코렌텍이 지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진출되어 있는 곳에 코렌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인공관절 업체인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로도메디칼이라는 미국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 소재의 글로벌 임플란트 기술 기업 하나 있죠. 미국의 로도케미칼 쪽에 이쪽에 지금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로드메디칼의 독점 임플란트 기술을 이전받고 그다음 보철물 국내 총판을 맡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렌텍이 임플란트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업다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의료 기기, 의료 장비, 뭐 의료 소재와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실적은 잘 나오나요? 예,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사실은 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예, 38억이고 2019년도에 33억의 영업이익이고 2020년도에 40억의 영업이익, 지난해 38억 영업이익이고 올해 지금 1분기에 1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좀 더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제약 바이오, 예, 또는 이게 나와 있는 내가 제약 바이오나 이런 의료 기기 관련돼 있는 종목도 저는 절대 제가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적자 기업을 저는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은 재무적으로 보시면요, 예, 이 기업의 지금 재무 구조 상당히 탄탄하죠. 그런 측면에서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그다음은 현금 오름표도 예, 상당히 양호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은요,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등락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등락이 예, 어떤 상을 좀 만들었나요? 마이너스 8%가 저점이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9%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워낙 크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중에 등락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어느 정도의 저점이라는 것은 예,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9,8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9,800원을 매수 가격. 그 다음은 1차 매도 목표가는 13,000원을 1차 매도 목표가, 그 다음은 2차 매도 목표가를 14,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8,800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매수 가격 9,800원. 그 다음은 1차 매도 목표가 13,000원, 2차 매도 목표가 14,000원. 손절 라인은 8,800원이고, 이 종목은요, 보유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개월 이내 저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아주 길게 가져가지도 뭐 안 하셔도 되고요. 1개월 정도. 한 8월 뭐 초중도까지 가져간다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짧게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제시됐던 한국화봉과는 이 투자 기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코렌텍은 짧게 대응 전략 한 달 정도 좀 내다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만원선 근방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오늘장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는 가격 9,8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잡습니다.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로는 14,000원 설정됐고 손절 라인은 8,800원입니다. 오늘의 라스트 찬스 코렌텍 살펴봤습니다.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소식 풍성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어깨 축 처져 계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토마토 투자 클럽 전문가들도 지금 많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그리고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제공해드리는 시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4시에는요. 유튜브에서 김민준 전문가가 공개 방송합니다. 선반영 맞춤시장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좀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5시 15분에 7월 증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 6시에 있습니다. 서서히 반등 구간에 진입하고 이제는 수익을 챙길 시점이다.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있는지 각기 다른 색깔의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